자, 뭐가 투고 뭐가 포개? 미세먼지만 하나만 맞췄네. 하! 하! 나 이제 뜬다. 왜 그래, 저 드림카드 이겼습니까? 아! 네,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? 아주 작디작은 하지만 정말 고가인 네, 갤럭시 G 폴드 4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나름 또 인간 갤럭시로서 네, 또 이렇게 4를 네, 구입은 안 했고 네, 또 빌려왔어요. 네, 좀 없어 보이나요? 네, 협찬받고 광고받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화난 거 아니에요. 8월 26일에 공식 출시가 되고요. 지금 아마 방송 나갈 때쯤이면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네, 박스 자체도 이제는 네, 굉장히 더 얇아진 느낌이에요. 이게 원래도 이랬나? 이게 요거보단 좀 두껍지 않았나요? 어차피 뭐 본체 외에는 뭐 C타입 케이블 하나 딸랑 넣어줬겠지 뭐. 딱 그 정도 예, 굵기예요. 자,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또 이렇게 생겼는데 아, 그렇습니다. 실제로 요 지금 색깔 자체가 너무 예쁜데요. 그레이 색깔이 굉장히 예쁘다. 네, 좀 고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딱 봤을 때 솔직히 외형 자체가 또 크게 뭐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1에서 2로 넘어갈 때 확실히 많이 바뀌었는데 2에서 3, 3에서 4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잠깐만 너 2스니? 3스니? 4스니? 모를 수도 있어요. 자세히 한번 뒤져봐야 얼만큼 또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색상 자체는 이 그레이 그린 그리고 베이지 색깔 그리고 팬텀 블랙 세 가지로 나왔고요. 근데 그레이 그린이 아니고 그린 그레이 아니야 이거? 나 내가 봤을 땐 그린은 거의 없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게 S펜 자체가 역시나 지원을 하는데 S펜 역시나 삽입은 안 되고요. 대신에 조금 달라진 점은 펜 색깔도 그레이 그린 색깔, 베이지 색깔, 팬텀 블랙 색깔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. 원래 전작은 색깔 하나였잖아요, 그죠? 일단 가격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지금 256기가, 512기가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256기가는 폴드3와 동일합니다. 199만 8,700원에 200만원 안 넘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. 그리고 512기가는 조금 올랐어요. 몇만원 올라서 211만 9,700원입니다. 그 단독으로만, 독점으로만 판매하는 1TB도 있어요. 그거는 지금 제가 가격 정보까지는 네, 아래 나가고 있죠. 네, PD야 이래라. 여기 다 알아서 다 자료 찾아라. 그렇습니다. 뭐 1TB까지는 사실은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512기가가 가장 뭐 적당하지 않을까. 실제로 써보니까 그래요. 크기 자체는 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. 2를 쓰고 있어서 2랑 비교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. 3를 좀 못 보여드린다는 점. 자, 여러분들. 힌지 자체가 굉장히 좀 깔끔해진 느낌이 있습니다. 그죠? 좀 작아졌어요. 여기 얘가 옆으로 봤을 때 어때요? 두껍죠. 예, 이렇게 두꺼운 인지가 굉장히 좀 얇아지고 깔끔하게 조금 매립된 느낌 네, 있는 것 같고요. 보시면 여러분 옆에 이 베젤 있죠. 여기 베젤 두께가 여기는 조금 나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폰은 거의 베젤이 없어요. 네, 여기 나와 있는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. 그래서 켰을 때 보시면 훨씬 더 깔끔해진 느낌. 그러니까 이게 갤럭시 폴드 1 자체는 세로가 굉장히 길었다면 2, 3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바 형태 정도는 왔다라는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라면 얘는 이제 이쪽 가로가 더 늘어났어요. 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비율? 뭐 그래도 뭐 일반 바형 정도는 안 돼요. 초콜릿 폰 옛날 뭐 그 정도 비율 아닌가? 초콜릿 폰 아세요, 여러분들? 아무튼 여기 무게 비교를 한번 또 해서 보여드릴게요. 갤럭시 폴드 2는 288.8g, 9g 뭐 요 정도 돼요. 266.9g, 67g, 18g 정도 가벼워졌어요. 3도 10g 줄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10g, 8g 이렇게 줄여지고 있네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안에 있는 뭐 배터리 용량을 줄여서 양아치처럼 막 그렇게 줄인 건 아닙니다. 배터리도 전작과 동일하게 4,400mAh를 네, 유지하고 있습니다. 네, 고속 충전 25W 지원을 하고요.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언박싱 리뷰는 안 하지만 갤럭시 플립4 나왔잖아요. 플립4는 좀 늘었더라고요. 그람수가. 한 4g 늘었다고 하는데 이따가 그 외형 자체도 기존의 플립3와 4도 잠깐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라!
사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A+ Gen 1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리 속도가 10% 정도 향상이 됐고 전력 효율 또한 30% 높아졌다고 삼성 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뭐 써봐야겠죠. 램은 전작과 동일하게 12기가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메모리는 256, 512 그리고 1테라까지도 지원을 한다라는 거. 자, 그럼 이제 외형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거, 네, 세로가 조금 더 2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줄었네요. 네, 조금 더 낮아진 느낌이 있습니다. 가로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. 2와는 거의 같은 사이즈. 살짝 더 낮아진 것 같긴 한데. 아, 조금 더 얇아졌어요. 너무 원시적인가? 방법이. 아니, 이런 거 뭐 캘리퍼인가 뭐 이런 거 재는 거 그런 거라도 좀 가져올 걸 했나? 아, 진짜 모냥 빠지게. 그냥 느낌적으로 네, 좀 더 작아졌고 그립감은 확실히 좀 좋아진 느낌이 있네요. 뭔가 이게 약간 둥글둥글했고 뭐 얘는 조금 더 뭔가 각진 느낌? 네, 조금 더 플랫해진 느낌이 더 있어요.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. 아, 확실히 열었을 때의 이 느낌은 뭔가 조금 더 투가 약간의 그런 부드러움에 마지막에 그냥 살짝 뻑뻑한 느낌을 조금 유지한다면 이 친구는 네, 끝에가 살짝 딱 걸리는 느낌이 딱 있어요. 이렇게 딱 펼쳐졌을 때 지가 자연스러운 약간 오토 이렇게 펼치는 느낌? 야, 무슨 말인지 알겠죠, 여러분들? 약간 이제 여기가 끝에가 딱 살짝 걸려요. 그래서 여기는 어우 근데 뻑뻑해. 접을 때는 굉장히 뻑뻑하고 열었을 때는 뻑뻑하게 열리다가 마지막에 한번 탁! 이렇게 탁! 설명을 내가 잘 못하는 건가? 나 이거 IT 유튜버 자격이 없나? 협찬받고 광고받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! 뭔지 알죠? 이게 원래 프리스탑이라고. 그러니까 봐봐, 프리스탑인데 프리스탑 화난 거 아니에요, 나 오늘. 프리스탑인데 마지막에 딱 걸면 여기서 탁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. 이 안정성을 위해서 뭔가 또 조금 더 발전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카메라 자체는 네, 기존과 뭐 조금은 비슷합니다. 안에 센서가 조금 더 뭐 커진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, 5천만 화소 광각 카메라, 1천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, 12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광각 카메라가 이제 5천만 화소로 네, G Fold 3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부 카메라도 한번 볼게요. 셀카 모드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렇게 지금 그죠? 내부 카메라가 보이는데 외부로 했을 때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네, 역시나 UDC는 확실히 보완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. 기존에 이런 내부에 있는 UI들은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. 대신에 조금 더 뭔가 정사각형이 된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내 감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한 정보 좀 안 해. PD 이래라. 이 정보 이게 가로 세로 비율 어떠냐? 아, 그렇지. 예, 그렇다고 합니다.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, 여러분.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. 단순히 UI 자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3보다 4로 개선된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뭐 댓글이라든지 더보기라든지 이런 데가 막 잘리면서 불편하다라는 컴플레인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요거를 보완을 해서 자, 유튜브 들어가 주면 그죠? 기존에 이제 네, 채널들 이렇게 보다가 플렉스 모드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전체 화면을 해서 네, 플렉스 모드로 해놓으면 그죠? 프리스탑 힌지 기능으로 이렇게 예쁘게 돼요. 요거는 전작과 동일한데 뭐가 바뀌었냐.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죠? 이 태스크바가 신규 탑재가 됐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다가 나는 이렇게 가다가 인터넷을 하고 싶어. 그러면 인터넷을 그냥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여기 넘어가 줍니다. 그리고 사실 뭐 폴드 쓰면서 가장 좋은 게 화면 분할이거든요. 자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막 보다가 인터넷 하고 싶어요. 그러면은 네, 인터넷을 꾹 눌러서 그냥 내가 놓고 싶은데 네, 가로로 놓을지 아래로 놓을지 위쪽에 놓을지 봐서 네, 이쪽에 놔줘요. 그러면은 또 네, 이렇게 인터넷까지도 들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또 메모장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노트도 볼 수가 있고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 웹서핑도 할 수가 있고 요거도 사실 세로든 가로든 놨을 때 되게 유용하게 좀 쓰더라고요. 이 멀티태스킹 자체는 네, 요런 부분들은 4에서도 전작과 동일하게 잘 들어와 있고 뭔가의 버그를 조금 더 잡아줬고 네, 아래쪽에
태스크바가 있다라는 거. 이게 조금 달라진 특징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뭐 2분 한 5초까지 봤어요. 아, 이상훈 TV 조금 이따 봐야지. 잠깐 멈춰놓고 네, 인터넷을 들어가요, 바로. 그래서 뭐 이상훈 잘생겼다 뭐 이런 거 검색을 좀 하다가 다시 유튜브로 넘어가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 아까 보던 거 넘어가면 다시 네, 봤던 그 2분 9초부터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. 네,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네, 좋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. 카메라 한번 뭐 실행 같은 걸 해볼까요? 화난 거 아니에요. 솔직히 뭐 카메라 자체 조금 어둡게 찍어도 네, 자체 이제 AI 기능이 있어서 화면을 조금 더 밝게 해준다든지 뭐 보정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, 또 스마트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상훈입니다. 나 면도도 안 하고 촬영하러 왔지, 생얼로. 나 이거 여드름 자국 다 있지. 얼굴 리터칭 기능이 있네. 뭔가 부드럽게. 어? 피부가 확실히 좋아진 느낌은 있네요. 요즘에는 사실 이 카메라 자체에 뭔가 뭐 화소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그죠? 뭐 것들 중에도 굉장히 뭐 재밌고 신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크게 뭔가 감흥이 있진 않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요. 하지만 또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네, 지금 뭐 추가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이 또 많이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뭐 개인적인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뭐 릴스나 뭐 쇼츠 이런 거 다 세로로 지원하잖아요. 그래서 세로로 촬영할 때 뭐 이렇게 촬영해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네모나게 각지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네, 셀프로 혼자 촬영도 가능합니다. 틀어놓고 이런 데 와서 좀 높아야 되겠네. 낮은 장에서 안 되지만 자, 이렇게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워서 네, 요 갤럭시 G 플립 4도 살짝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플립 4의 디자인 어떻습니까? 사실 디자인, 뭐 성능 이런 것들은 전작과 거의 동일하고요. 오히려 뭐 무게는 한 4g 정도 더 무거워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런 플립 자체의 움직임도 뭔가 훨씬 더 내구성이 강해진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. 배터리가 조금 늘었다라는 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플립 3나 2를 안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번에 나온 신제품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. 요거 이제 플립 3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크게 느껴지는 뭐 차이는 없습니다. 여기도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베젤, 위에도 뭐 베젤이라고 하면 베젤이죠. 여기가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은 있네요. 이런 사이드가 무광에서 다시 유광으로 바뀐 느낌. 확실히 뭐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네요. 아우, 이것도 신상병이 있어가지고. 그래서 네, 8월 26일에 G 폴드 4가 공식 출시하니까 그거를 네, 한번 또 겟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금이라도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후이버설 스튜디오 곧 오픈 임박이다.